네, 이제 1972년생 임자년 쥐띠 분들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임자년생입니다. 임자년생 2020년 경자년에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선 제가 주로 즐겨서 점을 치는 전복 주사로 보겠습니다. 사주가 아니라 주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요. 내년 임자년 쥐띠분들입니다. 네, 우선 택산암 나왔고요. 네, 산천대축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산천대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산천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20년 한 해가 집에서 쉬실 수 있는 해는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밖으로 가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 그동안 뭐 아파서 쉬셨다거나 아니면 원하던 원치 않던 퇴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집에서 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국내에만 머물러서 답답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이번 2020년에는 해외로 나가셔도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 안에 계셨던 이 상황들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서 견문도 좀 넓히시고, 본인이 한결같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만 계속해와서, 뭐 별로 나가서 내가 뭘할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직업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조언으로 이제 제가 어떤 걸 나왔냐면, 이게 산천대축을 뒤집게 되면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오거든요. 택지체는 미적미적 미루지 말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자세한 흐름은 제가 보고 주역을 흐름별로 볼수 있는 주역 타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1년의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임자년생 분들 2020년 경자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년생인데 지금 자년이 온 부분이니까요. 네, 이건 일반 타로 아닙니다. 그냥 저는 주역으로 봐요, 이것도. 아마 방법을 약간 타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타로는 아니에요. 이제 1년의 흐름을 볼 텐데요. 우선은 연초부터 해서 봄까지 갈 때는 연초에는 출발이 아주 괜찮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나갈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었나요? 이제 일하셔야 되는 때라고 했죠?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때고, 이제 큰 흐름을 잡아탄 거죠. 경자년 때. 좀더 넓은 곳으로 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중건천 혹은 건이천이라고 하는 게인데, 여섯 마리의 용이 날고 있는 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3월달에서 4월달 정도의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주사위로 냈었던 그 괴가 현재 요거는 그냥 타로 카드로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일을 하셔야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지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대축은 크게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 초까지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뇌아풍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방황한다기보다는 뇌아풍은 위에가 태양이고 위에가 천둥번개고 뇌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여기 이제 태양이거든요. 예, 천둥번개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요란함이 동반된 에너지가 분출하는 상황을 뜻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직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혹은 큰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변동이 좀 동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겠죠. 여름으로 넘어서 6월 달, 7월 달. 정확하게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 될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화택괴라고 하는 괴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업 파트너 중에서 나와 생각이 달라서 배신을 당하신다거나 혹은 계속 같이 갈줄 알았던 사람이 나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안녕 하고 헤어지는 거고 요거는 사업가들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화택교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이제 갔는데 한 장소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나의 마음을 좀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직을 하셨다면은 이때가 적응기가 될 것이고요. 6월달, 7월달이. 아무래도 경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름철이죠. 여름철인데, 7, 8월 달 정도 되시겠네요. 7, 8월 달 정도 되고, 지화명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 기운 자체가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땅 밑으로 태양이 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화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고 혹은 내가 억울한 상황이 좀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사업장에서 혹은 이것을 이제 연애 사안으로 풀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고 혹은 내 편이 있어도 내게 큰 도움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지금 6월, 7월, 6, 7, 8 6, 7, 8 정도에 가라앉습니다. 예, 좀 힘을 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가는 가을이죠. 이때는 또 뭐가 되냐면 제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화훼사업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화훼사업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조직으로 이 나의 어떤 그 힘든 것을 탓하면 안 돼요. 예, 본인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지금 그게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 빌미가 된다거나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고쳐야 하고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고치는 게 훨씬 이롭다라는 의미도 돼요. 서합이라는 말은 입으로 씹어서 고친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화래기 때문에 화래의 화는 태양이고 래는 천둥번개입니다. 이번엔 천둥번개가 아래로 가 있죠. 천둥번개에서 태양이 뜨는 거고요. 즉, 어떤 태풍이 불었다가 이제 맑게 개이는 상황인데 해가 개이려고 하면은 어쨌든 천둥번개가 찍고 나와야 하는 에너지 그 파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어떤 그 엄청난 요란한 예, 그런 태풍이 동반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을철에.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귀를 닫고 눈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귀를 닫고 외면하는 거죠. 예, 요거는 좀 오라클 카드인데, 겨울에는
제가 활인 사업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포기를 안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두손두발 놓아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12월에서 1월 달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냥 외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세상과 단절한 부분? 노력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두손두발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외톨이가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외롭다.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월에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겸손한 상태에서 또박또박 다시 처음부터 걸어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 경자년의 한해 흐름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적응기가 되실 것 같고, 큰 이동은 봄이 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내가 좀 힘에 붙인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또 따로 뽑아볼게요. 굉장히 분주한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임자년생 분들은. 자, 조언을 한번 따로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될까? 우선은요, 지금 보게 되면 요거는 수상관이라고 하는 갠데,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이직을 한다거나 내가 크게 이동을 했는데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를 시도를 했는데 다른 것이 또 방해가 들어올 수 있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힘겹고 하나하나 내맘 같지가 않고.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화산야라고 하는 괴고요. 뚜벅뚜벅 계속 마이웨이, 계속 나의 갈 길을 가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계속 가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계속 공부하시고 정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리 휘둘리지 말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계속 쭉쭉 가세요. 쭉쭉. 그리고 또 나왔네요. 산천대축 일하셔야 됩니다. 실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직장이 안 맞잖아요. 이직을 하셨는데, 그럼 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옮기시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만약 이직을 하셨는데 A에서 B로 가셨잖아요. 근데 B가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시고, 일을 해보시고 크게 쌓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징검다리처럼 옮겨 다니지 말고, 쉬지 말고, 무턱대고 그냥 퇴사하지 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B든 아니면 B에서 다시 C로 가시든, 저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2020년 경자년에 한 해의 조언입니다. 계속 크게 쌓아야 하시고, 예, 그게 연애든 사업이든 일이든 크게 쌓아서 일하시고, 한결같이 쭉쭉 노력을 하세요. 예, 남들이 뭐라 하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편하지는 못할 거예요. 쉴수 있는 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나는 쉬고 싶어. 난 진짜 일하기 싫어. 그래도 계속 가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고생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번 2020년에. 자, 이렇게 72년생 임자년생 분들 오늘 보게 되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주역이기 때문에 생년월시를 막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늘에 있는 이진법을 제가 펼쳐본 거예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연도 띠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